안녕하세요. 오늘은 말과 교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승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말과 진정으로 교감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과의 교감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만남에서 신뢰 쌓기입니다. 말에게 다가갈 때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세요. 특히 말의 옆구리나 뒤쪽에서 갑작스럽게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먼저 손등을 내밀어 말이 자연스럽게 냄새를 맡도록 하고, 말을 쓰다듬을 때는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세요. 말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천천히 친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언어보다 중요한 바디 랭귀지입니다. 말은 언어보다는 몸짓으로 소통하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긴장하면 말도 그걸 느끼고 경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함께 있을 때는 여유로운 자세와 부드러운 눈빛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말에게 다가갈 때는 어깨와 몸을 약간 틀어서 공격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먹이를 통해 유대감 쌓기입니다. 예를 들어 당근이나 사과 같은 간식을 줄 때는 손을 평평하게 펴서 주는 것이 안전해요. 하지만 먹이를 줄 때마다 행동을 요구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먹이는 단순히 말과의 관계를 즐겁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강화 훈련입니다. 말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칠 때는 긍정적인 강화 훈련을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말을 잘 따라왔을 때나 올바른 자세를 유지했을 때 즉시 칭찬하고 작은 보상을 주세요. 말은 보상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호흡을 통한 교감입니다. 말은 우리 몸의 긴장감뿐 아니라 호흡 패턴도 느낄 수 있어요. 말을 타기 전이나 타고 있는 동안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말도 점차 우리의 안정된 상태를 느끼고 긴장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브러싱으로 친밀감 쌓기입니다. 브러싱은 단순한 말의 몸 관리를 넘어서 교감을 높이는 활동이에요. 브러싱할 때는 말의 표정과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말이 특히 좋아하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손질해주는 것도 좋아요. 일곱 번째, 눈빛으로 소통하기입니다. 말은 서로의 눈을 통해 감정을 주고받아요. 너무 강하게 응시하지 않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소통해보세요. 또한 말이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숙이는 행동은 신뢰의 표현이니 말을 잘 관찰하면서 눈빛과 표정으로 교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일관된 훈련과 루틴 유지하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교감을 나누고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루틴은 말에게 안정감을 주고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말과의 교감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서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서로의 신뢰와 교감이 쌓여갈수록 말과 더욱 깊이 연결된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승마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말과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